부산 지역 서비스 산업의 컨트롤타워인 서비스 융복합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는 국비와 시비 28억 원을 들여 센텀 기술 창업 타운에 마련됐으며 부산 테크노파크가 운영을 맡아 상권 분석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분야는 부산 산업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웠으며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